상상을 현실로 많은 기업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이 같은 문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의 직장인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제품으로 탄생했는데요. 바로 목에 거는 360도 카메라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번이나 CES 혁신상을 받은 이 제품은 과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선수가 타는 로드를, 때론 서퍼가 즐기는 파도의 모습을 360도 영상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로는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대자연의 풍경과 건물 내부 모습도 셔터 한 번으로 기록합니다. 김용국 링크플로우 대표가 개발한 넥밴드 타입의 웨어러블 카메라 핏 360입니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저기 뭐 와이키키 해변이나 정말 좋았는데 그 사진으로 보면 사진 자체는 예쁘지만 그때 뭔가 좀 이게 평면화됐다는 느낌? 여행지에서 느꼈던 경험을 이제 빠짐없이 남길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을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이후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며 실제 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C랩에서 투자금 5억을 받아 2016년 11월 독립했지만 제품 상용화까지는 꼬박 2년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발열 등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을 다시 만드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국 대표는 꿈을 접지 않았고 이후 일본 카메라 기업으로부터 100억 원, 롯데와 KT로부터 각각 2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제품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기존 360 카메라 업체는 문제가 뭐냐면 한 손에 폰을 들고 한 손에 360 카메라 들면 이게 손이 남는 게 뭐예요? 기존에 360 카메라는 한국 기업이 없거든요. 다 중국 아니면 일본 기업인데 저희는 그 KT가 요구하는 360을 5G로 붙이는 기술들을 다 개발을 드렸죠. 양손이 자유롭지 않은 기존 360도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해 목에 걸 수 있도록 개발된 이 제품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전자제품 쇼인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상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착용한 360도 넥밴드를 통해 더욱 생생한 5G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B2C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순항하고 있는 상황. 링크플로우는 보안용 B2B 제품인 핏360 시큐리티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사용시간이 1시간인 B2C 제품과 달리 보안용 제품은 최대 8시간, 어두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안용 핏360 제품은 초기 개발 과정부터 한국을 넘어 미국과 일본 시장을 주무대로 삼았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만 40억 원 규모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올림픽 정도 매출만 3,000대에서 4,000대 정도, 그러니까 30억,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그거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보안 요원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17,000명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보안 요원들 다 합쳐도 7,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은 한 명으로 두세 명 뭐 그 역할을 하려면은 제 제품 같은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국내외 유통망 확대 등 공격적인 경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링크플로우. 오는 2024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매출 1000억 원대의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